6.25전쟁에 나섰던 우리나라 참전 유공자와 당시 유엔 참전국의 후손들이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우호 협력을 다지기 위해서인데 그 풍경은 어땠을지 서동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과 앳돼 보인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의 외국인들이 함께 김밥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남자 어르신과 외국인들이 만나다 보니 서툰 모습은 당연. 하지만 서로를 치켜세우고 응원하는 모습 등 요리 분위기와 호흡만은 너무도 잘 맞습니다. 1950년 6.25 전쟁에 나섰던 우리나라 참전 유공자와 당시 유엔 참전국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요리를 함께하며 서로의 우위를 다지고 당시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김밥과 비빔밥, 잡채 등을 차례로 만들어 나눠 먹으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단은 그냥 기분 너무 좋아요. 네, 왜냐면 저 필리핀에서 온 거거든요. 필리핀이랑 한국이랑 차이가 좋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같이 하는 게 진짜 마음이 일단 따뜻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보람 있고 앞으로도 이걸 장려해서 매년 뭐 이 행사 때뿐만이 아니라 참전 기념일뿐만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제2세 참전국 후손들하고 저희 참전용사들하고 같이 이런 자리를 했으면 합니다. 행사를 주최한 남부보훈지청은 이 자리가 유엔 참전군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그 의지가 미래 세대로 이어지길 기원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그 비빔밥, 잡채, 김밥 요리 등을 함께 함으로써 그 우호 협력 관계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같이 한 요리 시간, 함께 만들고 함께 먹으며 어느새 국가와 세대라는 간극은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참전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만 남았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서동철입니다.